김독보 감독이 이끄는 보잉고등학교의 출전 선수입니다. 골키퍼 권능을 비롯해서 황승호, 서동준, 이상현, 빈준희, 김민섭, 신웅철, 이창우, 백가훈, 김현우, 이동훈 선수입니다. 네, 4-1-4-1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는 김독보 감독의 보잉고등학교인데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을 배치하면서 4-2-3-1 포메이션으로 변형이 되는 경기가 있습니다. 오늘 경기 영등포 공고를 맞이해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2명을 배치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죠. 김덕보 감독이 이제 인천대를 졸업을 했고 할례비아 팀에서 이제 선수 생활을 했었던 그런 감독이고요. 사실 뭐 경험이 많은 그런 감독이죠. 그렇습니다. 네. 2년 전에도 결승전에 올라서 우승컵을 들어본 바 있는 감독입니다. 네. 경험이 많은 감독이고요. 이어서 영등포 공고의 출전 선수입니다. 골키퍼 유임찬 선수를 비롯해서 국민재, 이예찬, 선예준, 이경원, 박민준, 손승민, 김태환, 김태원, 이정빈, 김현민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영등포 공고 역시도 4-1-4-1 포메이션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영등포 공고는 10번의 김태원 선수, 그리고 네. 7번의 손흥민, 그리고 11번의 김현민 선수, 이 3명의 선수가 연계하는 플레이가 굉장히 일품이 심했거든요. 이 선수들의 지켜보는 맛도 있는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등포 공고에서 이제 주장을 맡고 있는 김태원 선수를 이제 최전방에 놓고 경기를 하는데 김재웅 감독의 모습입니다. 김재웅 감독이 이 모교 감독으로서 감독으로 이 영등포 공고를 좀 17년째 지금 맡고 있어요. 그렇죠. 코치 생활을 2년, 그리고 네. 감독으로만 17년. 총 19년 동안 한 팀을 맡아서 지도를 하고 있는 감독이고요. 네.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도 활약한 바 있는 감독입니다. 오늘 경기 주심에 최정호 씨, 1부 심에 선찬호, 2부 심에 최동희 씨. 그리고 이제 결승전은 6심제이기 때문에 추가 1부 심 최명성, 그리고 추가 2부 심 장국영. 그러니까 양 팀이 이제 골 에리어에 이제 부심들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특히 뭐 골이 들어가는 상황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VAR이 작동이 되지 않는 경기다 보니까 네. 어쨌든 골 라인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보잉고등학교 아마 그 학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동문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보잉고등학교가 이제 역대 네 번의 우승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우승이 2021년 포철공고를 누르고 우승했던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2012년에도 메탄고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었고 2017년도에는 부평고를 이겨내고 우승컵을 네. 들어올린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등포 공고의 김태훈 선수의 모습입니다. 팀의 주장으로서 3학년 학생인데 16강전에서 두 골, 8강전에서 골, 그리고 준결승전에서 무려 두 골을 성공시킨 스트라이커죠. 그렇습니다. 이 팀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또 결정력이 정말 끝내주는 선수죠. 머리면 네. 머리, 발이면 발, 걸리면 걸리는 대로 득점을 성공시킬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보잉고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될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그 기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 대통령 군배 고교 축구 대회 순금 대통령 군배를 품 안에 안을 팀은 과연 어느 팀이 될지 서울 보잉고등학교와 서울 영등포 공고의 이제 결승전. 양 팀 무더운 날씨인데 응원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그렇습니다. 경기장만큼이나 이 관중석에서도 응원을 굉장히 뜨겁게 지금 보내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보잉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9번의 백가훈 선수, 이 최전방을 담당하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의 활약을 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잉고등학교와 영등포 공고가 사실 이제 주말 리그도 각 권역에서 치르고 있는데 영등포 공고로서는 이제 그 주말 리그에서 상대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팀이죠. 그렇죠. 이미 주말 리그 우승을 전승으로 확정을 지었고요. 네. 봄에 있었던 백운기 대회에서도 우승, 그리고 전국체전에 나가는 서울시 대표 선발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대회를 통해서 시즌 4관왕에 도전을 하고 있는 영등포 공고입니다. 보잉고등학교의 심독보 감독의 모습을 잠시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에 그리고 김재웅 감독의 모습입니다. 독일에서 선수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선 굵은 축구, 공격적인 축구 색깔이 맞아요. 그렇죠. 일단 선수들의 신체 조건도 영등포 공고 선수들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고요. 네. 자, 멈추지 마라 보잉고등학교, 우리는 강하다, 이런 그 얘기를 선수들이 몸을 푸는 과정에서도 저희에게 그 들려줬었고요. 그렇습니다. 영등포 공고는 아마 우리가 이기지 않겠느냐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56회 대통령 군배 고교 축구 대회 결승전, 보잉고등학교와 영등포 공고의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보잉고등학교가 상의 핑크색 경기복, 상하의 흰색 경기복이 영등포 공고 유니폼입니다. 네. 보잉고등학교는 9번의 백가은 선수가 전방 깊숙이 박혀서 지금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지금도 볼을 빼앗았죠. 백가운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걸렸습니다.
자, 깊숙한 쪽에 측면 크로스 올라간다. 오, 날카로운 크로스 이창우였습니다. 네, 백강 선수가 2학년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선수죠. 네. 이 심덕보 감독도 저희가 사전 인터뷰에서 말씀을 나눠봤을 때 이 9번의 백강 선수를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네. 두 팀이 가지고 있는 전력을 이제 결승전에서 가장 많이 실수 없이 뽑아내는 팀이 이제 대통령 근대를 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실수가 우선 없어야 되겠고요. 결승전이고 또 이제 중계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네. 긴장을 할 수 있습니다. 긴장을 그렇죠. 하게 되면 본인이 가진 것을 보여주지 못한단 말이죠. 자. 연습처럼 편안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를 치러줘야 되겠습니다. 영등포 공고에 이정빈 쪽으로 한번 밀어줬었는데 보영고등학교 수비 따내면서 골키퍼 권능에게 밀어줬습니다. 네. 이 권능 골키퍼는 준결승전에서 수호신이었어요. 네. 부평고등학교의 4강전에서 승부차기 네. 두 개의 선방을 했던 선수거든요. 오늘도 뭐 페널티킥 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 없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권능 골키퍼입니다. 이 서기복 감독이 이끄는 부평고등학교가 이 대통령 금에서 최다 우승팀인데 그 팀을 승부차기 끝에 준결승전에서 누르고 결승에 진출한 서울 보인고등학교입니다. 네. 김덕보 감독입니다. 이렇게 조별 리그를 치르고 토너먼트에 올라오면서 사실 아무리 잘하는 팀들도 승부차기 한 번 정도는 거칠 수 있거든요. 보인고등학교는 토너먼트 들어와서 두 차례나 승부차기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좀 더 끈끈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경원이 중앙 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중앙 수비 쪽에 선예준 앞으로 전진 패스 옆으로 짧게 밀어줬습니다. 김태원의 패스 이어받고 치고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벌려주고 있는 김태원입니다. 자, 이거 빠지는데요. 자, 측면에서 열렸습니다. 가운데 크로스. 이 영등포 공고는 측면이 상당히 그 날카로운 특히 이제 손승민 선수가 킥이 상당히 또 좋은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김현민도 스피드가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손승민 선수는 왼발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고요. 네. 자, 돌아섰습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중거리 자, 슛. 그대로 때리죠. 박민준입니다. 네. 박민준 선수는 시야가 상당히 넓은 미드필더인데요. 그렇죠. 첫 번째 슈팅. 영등포 공고가 자랑하는 4-1-4-1 포메이션에서 원볼란치 수비형 그렇죠. 미드필더를 혼자서 처리를 해주는 선수거든요. 뒤쪽에서 쓸어주고 볼을 소유했을 때 옆으로 뿌려주는 그런 패스 감각이 좋은 선수죠. 저희 SBS 스포츠가 이제 생중계로 이 대통령 군대를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데 역대 보내드렸던 그 경기 못지않게 아, 열기가 대단히 뜨거운데요. 네, 저희도 지금 중계를 하면서도 양쪽에 워낙에 큰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지금 조민호 캐스터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예요. 저희가 목소리를 더 좀 높여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터치라인 부근입니다. 옆으로 짧게 밀어주면서 왼쪽 측면 김현민 에워싸면서 보인고등학교 복잡한 지역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헤딩으로 짧게 떨어뜨려줍니다. 역시 이제 백가운 쪽으로 많이 주려고 하네요. 네. 확실히 이 전방에서 이 상대 센터백들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선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은 이제 선예준 선수의 모습인데 태클이 백가운 선수가 좀 깊었기 때문에요. 네, 영등포 공고의 이 4번 이해찬 선수, 5번 선예준 선수 이 센터백 듀오의 호흡이 굉장히 좋은 영등포 공고입니다. 네, 김재영 감독. 김재영 감독이 이제 그동안 많은 골을 넣은 거에 대한 그 질문을 그 했을 때 아, 우리는 공격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영등포 공격 중간 끌어냈습니다. 터치가 끌어냈었던 백가운 다시 왼쪽에서 박민준. 네, 영등포 공고는 조별리그와 토너먼트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상대가 볼을 잡았을 때 지금처럼 바로 압박을 가하면서 볼을 다시 탈취해오는 능력이 있는 팀이에요. 이해찬입니다. 영등포 공고가 이제 전반전 시작해서 뭐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하프라인 위쪽에서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깁니다. 네. 경기 극 초반에는 보인고등학교가 선이 굵은 축구를 보여주면서 손승민. 공격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손승민이 오른쪽으로 벌려주고 있는 영등포 공고. 다시 뒤에서 김태환 이어받고 있는 영공. 선해준. 자, 선해준의 전진 패스. 다시 뒤쪽으로 백가운이 쫓아가고 있는 보인고등학교. 이해찬 선수가 뒤를 살피. 오, 여유가 있네요. 네, 재치 있는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이 3학년 학생인데 준결승전에서도 수비수인데 골을 넣은 바 있어요. 자, 왼쪽 크게 잘 벌렸습니다. 영등포 공고의 공격. 왼쪽에 김현민. 반칙 김현민의 파울입니다. 네. 뭐 위험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파울을 지금 끊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네. 이 고등학교의 최고를 가리는 대통령 금배 결승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양팀 관계자뿐만이 아니고 대학교 감독님들
경희대학교의 김광진 감독을 비롯해서 이제 대학교 감독님들과 또 스카우터들 많은 관계자들이 이 그 경기를 좀 지켜보고 있어요. 네, 심지어는 네. 저희 앞쪽으로도 뭐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분들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와 계시고요. 네, 그만큼 이제 관심이 큰 거죠. 그렇습니다. 옆으로 밀어주고 있는 김태원입니다. 아마 김태원 선수를 눈여겨보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장신의 스트라이커고요. 그만큼 공중볼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키도 큰데 발밑도 좋은 선수예요. 바로 이 선수입니다. 김태원 밀어줍니다. 선해준. 왼쪽에는 이경원이 기다리고 있는 영등포 공고의 공격. 영등포 공고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위닝 멘탈리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일단 깔고서 시작하는 팀이다 보니까 플레이 자체도 자신감이 굉장히 묻어나오고 있어요. 자, 왼쪽에서 짧게 좋습니다. 자, 종표 들어갑니다. 영등포 공고의 공격. 가운데로 이동되고 있는 김현빈. 옆으로 잘 벌려줬습니다. 페널테리아 오른쪽 근처입니다. 뒤쪽에 공간 패스. 자, 돌아서면서 그러나 수비 쪽이 복잡한 지역이 됐습니다. 밖으로 걷어내고 있는 보이드 고등학교. 네, 확실히 영등포 공고가 아기자기하고 썰어 들어가는 그런 패싱 플레이를 아주 자유롭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자, 보잉고등학교가 그래도 잘 대처를 하면서 지금 경기를 치러주고 있습니다. 김재용 감독도 뭐 벤치에서 상당히 바쁩니다. 네. 뭐 경기 내내 물도 마시고 또 선수들을 독려하고 있는 김재용 감독. 사실 결승전에서는 이제 감독들의 지략 대결이 필요하죠. 그렇죠. 첫 번째 코너킥 영등포 공고. 자, 박스 안쪽으로 양 팀 선수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손승민의 왼발. 코너킥 올라갑니다. 오! 헤딩. 이 손승민 선수가 왼발 킥이 상당히 위협적이네요. 그렇죠. 왼발을 아주 자유롭게 사용하는 선수고요. 일단 플레이를 보면은 중앙 지향적인 네. 그런 플레이를 펼쳐주는 선수예요. 아, 이 손승민 선수의 이제 왼발 그 코너킥일 때 위협적인 영등포 공고의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이런 선수들이 이제 대한민국 축구의 중심들이 되는 거죠. 그럼요. 또 왼발을 사용하는 선수들은 또 왼발 정말 스페셜리스트가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자,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 손승민 선수고요. 자, 어머니들도 뭐 빛의 질과 함께 응원의 목소리를 더하고 있는 제천종합운동장입니다. 길게 던져줬습니다. 헤딩. 이 손해준 선수의 스로인은 사리키입니다. 날카로운 슈팅! 자, 지금 이제 국민재 선수가 나오자마자 그대로 때렸는데 국민재 수비수인데 슈팅력이 있군요. 네, 풀백의 포지션에 있지만 공격으로 가담했을 때 오버래핑 능력과 크로스 능력이 매우 좋은 선수인데 자, 이런 중거리 슈팅도 네. 갖추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준결승전 이 상문고등학교와의 경기 때 골을 기록한 바 있는 수비수 국민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등포 공고로 국민재와 이해찬 수비수들이 득점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특히 세트피스에서 확실한 공중골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영등포 공고의 수비 라인이고요. 자, 이제 선수들이 사실 4강전까지는 경기를 늦은 오후와 야간 경기를 치렀단 말이죠. 오늘은 결승전이기 때문에 오전 10시에 펼쳐지는 경기. 굉장히 뜨거운 환경 속에서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겨내는 이 선수들의 어떤 이거 열정, 후원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다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치지 않고 본인들의 기량을 이 초록색의 그라운드에서 마음껏 펼쳐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경기 전에 양팀 선수들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확실히 야간 경기할 때보다 너무나도 덥다. 그러나 어제 적응 훈련을 통해서 운동을 해보니까 그래도 오늘 뛸만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도 이제 중계를 하면서 땀이 지금 주룩주룩 흘러내리는데 엄청나게 더울 거예요. 관중석에서는 뭐 양산, 우산이 좀 필요한 날씨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이제 폭염 경보, 폭염주의보인데 많은 분들 건강에 또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안방에서 이 경기를 지켜보시는 축구 팬들로서는 뭐 시원한 음료수 좀 드시면서 물 좀 드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물 한 잔 먹으면서 네. 하면 좋겠습니다. 자, 중앙 쪽에 볼이 흘렀습니다. 보잉고등학교 앞쪽으로 길게 백가운 쪽입니다. 그러니까 보잉고등학교는 이제 백가운을 원톱에 두고 미드필더들이 좀 조여 들어오는 그런 형태예요. 네, 뭐 백가운 선수가 약간 고립된 듯한 그런 느낌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백가운 선수가 본인에게 볼이 왔을 때는 볼 소유권을 정확하게 좀 지켜줘야 됩니다. 미드필더 지역에서 동료 선수들이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만 하는 그런 백가운 선수가 되겠죠. 전반전 1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보잉고등학교와 영등포 공고의 대통령 군배 결승전.
공격의 주도권은 이제 영등포 공고가 가져가고 있는 흐름 속에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헤딩. 손혜준이 따냈습니다. 헤딩으로 밀고 있는 신홍철. 이 보인고등학교는 이제 수비의 조직력이 상당히 좋은 팀입니다. 그렇죠. 준결승전까지 전체 실점이 두 골밖에 되지 않을 만큼 탄탄한 그런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득점력도 뭐 8강전에서 춘천시 7K 18세 팀에게 뭐 4-0으로 부평고 고등학교와의 그 준결승전도 사실 2-2로 끝나서 이제 그 승부차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득점력이 있는 거예요. 네. 부평고등학교의 전력도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데 그 팀을 만나서 또 두 골을 성공시켰다는 것도 골을 넣을 줄 아는 팀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등포 공고는 이제 부상자 없이 이제 결승전의 베스트 11이 지금 준결승전 명단 그대로 이정빈 선수의 모습인데 그대로 나왔고 보인고등학교의 신덕호 감독을 경기 전에 만나봤더니 주축 선수 두 명이 이제 부상 때문에 뛸 수 없는 것이 좀 아쉽다고 그러죠. 네, 수비형 미드필더를 담당하고 있는 노승기 선수가 연골에 부상이 오면서 경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됐고요. 네. 또 미드필더에서 전천으로 활약하는 박창현 선수가 자 빠지는데요. 그대로 아 여기서 슈팅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수비 걷어내고 있는 보인고등학교. 자 박스 안쪽에서 조롱이 걸릴 뻔했어요. 예, 잡았었던 김태훈 선수인데요. 네. 약간 판단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대로 때릴 것인지 잡고 한 명 벗겨낼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었던 김태원이었죠. 보인고등학교 수비들이 이 김태원 선수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전국 고등학교 선수들이 모두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스트라이커의 자질을 갖춘 선수가 김태원 선수입니다. 자 왼쪽 그러나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헤딩 밀어내고 있는 보인고등학교 안쪽으로 꺾어 2m 라인 아웃됐습니다. 영등포 공고의 스로인입니다. 네. 어쨌든 보인고등학교의 박창현 선수까지 이 부상으로 지금 낙마를 한 상태에서 심덕호 감독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수를 100%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와준 선수들에게 굉장히 고맙다는 인사를 했었죠. 자 유인찬 골키퍼가 나와서 헤딩으로 밀어냈습니다. 신장이 190cm, 3학년 학생입니다. 골키퍼로서는 아주 좋은 조건이네요. 그렇죠. 80분 안에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 연장전 전후반 각각 10분씩 연장전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 이제 승부차기로 대통령 금배의 주인공을 가려야 되는 경기입니다. 자 지금은 네 압박을 하면서 좀 밀었죠. 네, 이동훈, 뒤쪽에서 푸싱 파울이 있었죠. 이동훈 선수의 파울입니다. 상대 이제 깊숙한 쪽이기 때문에 다시 자기 자리로 내려오고 있는 이동훈 3학년 학생입니다. 아마 이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감독들도 서로를 잘 알고 있지만 선수들끼리도 장점, 단점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 알죠. 네, 네. 권능, 서동준, 신웅철, 보인고등학교 응원단의 모습인데요. 아마 응원하는 재학생들도 좋은 추억이 되겠네요. 그럼요. 뭐 경기에 뛰는 선수들 또 응원하러 오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경기에 뛰지 않지만 함께 응원해주고 네. 있는 또 교체 멤버들까지 그렇습니다. 한마디 한 뜻이 돼야 되겠죠. 영등포 공고의 공격 오른쪽 그대로 치고 들어가 그대로 슛. 자 거리가 있었지만 과감하게 슈팅을 때려봤었던 영등포 공고인데요. 이정빈 16강전에서 골을 기록한 바 있는 이정빈 선수입니다. 네. 경기에 뛰는 선수들이 지금 느끼는 체감 온도가 굉장히 다를 거예요. 지난 준결승전까지의 경기는 항상 늦은 시간에 펼쳐졌기 때문에 벌써 이제 선수들이 호흡이 차오르는 것과 체력적으로 약간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슈팅 수에서는 영등포 공고가 지금 5개째 그러나 유효 슈팅은 이제 한 차례 있었고 자 지금 이제 이 영등포 공고의 공격을 계속 밀어붙이는 상황에 골은 나오질 않고 있고 지금도 볼 소유는 영공입니다. 왼쪽 김현민 쪽에 그러나 패스가 조금 약했습니다. 이 천연잔디 구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패스가 조금 강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선수들이 경기를 보통 치르는 인조잔디와는 패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럼요. 강도가 다르게 네.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저희도 이제 이 인조잔디 구장과 천연잔디 구장에서 사실 천연잔디 구장에서 경기하기가 이제 일반 아마추어들이 뭐 쉽진 않은데 간혹 기회가 있어서 해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네. 패스도 강해 되고요. 들어가고요. 그러면 또 볼을 패스를 하든 킥을 하든 좀 더 힘있게 지금 그래요. 나가야 되는 천연잔디죠. 그러니까 이제 운동장에 적응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됩니까? 2대 패스. 아, 좋네요. 패스입니다. 김민섭입니다. 오른쪽으로 백골 쪽으로 잘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자기 공을 만들질 못했습니다. 기회를 놓치는 백가운. 김태원 부드럽게 밀어줍니다. 손승민. 아, 이 손승민 선수가 발밑이 좋군요. 네, 여유가 있어요. 네. 일단 볼을 만질 줄 아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본인에게 압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본인 볼 소유권을 네. 정확하게 지키죠. 자, 지금은 상대 반칙. 고인고등학교의 신웅철의 파울로 손승민 선수가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이 볼을 잘 간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미드필더들은. 그럼요. 또 이 현대축구에서 압박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요. 네. 또 고등학교 수준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왼쪽 크게 잘 넘어왔습니다. 김현빈입니다. 지금은 영봉의 스로잉. 네. 조금만 틈을 주면 바로 이렇게 압박이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김현빈 선수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스피드가 있다는 장점. 측면 윙어로서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U17 대표팀에 합류를 했었던 선수고요. 그렇죠. 자, 스로인이 상당히 긴 선혜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길게 던져주는 스로인도 하나의 전술이에요. 그럼요. 또 이 영등포공의 10번의 김태원 선수가 박스 안에서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자, 손혜준 길게 던져줬습니다. 고인고등학교 수비적 지정에서 왼쪽 벌려줍니다. 김현우 쪽입니다. 김현우. 터치 한 만들었습니다. 네, 백가운 선수가 원톱으로서 지금 좌우로 빠져다니면서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지고는 있는데 이 백가운 선수 쪽으로는 볼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지는 않은 지금 보인고등학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인고등학교의 신덕보 감독은 80분의 승부를 보는 것 같은 전략. 영등포공고의 김재훈 감독은 전반전에 기선을 완전히 제압하고자 하는 어떤 전략. 뭐 이런 색깔로 좀 비교가 돼요. 네. 또 결승전이기 때문에 네. 한 차례의 실수가 크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보인고등학교의 파울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득점 없이 전반전 0대0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손승민 선수에게 볼이 투입이 되면 볼을 지켜내고 동료에게 연결을 아주 부드럽게 잘 해주고 있고요. 끌고 나오고 있는 이해찬. 이해찬 전지 패스. 자, 볼 연결됐습니다. 영등포 공고의 김태원. 자, 자신 측면 벌려줬고 벗어났습니다. 자, 측면 크로스 헤더 벗어납니다. 자, 기가 막힌 플레이가 나왔었죠. 오른쪽 측면을 열어서 그대로 원터치로 크로스를 올렸던 영등포 공고인데요. 자, 다이빙 헤딩까지 시도해봤었는데 골망을 가리지는 못했지만 정말 그림 같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이 국민재 선수의 헤더가 벗어났지만 이정빈의 크로스도 좋았어요. 그렇죠. 볼이 스피드가 있게 달고 들어오다 보니까 머리만 갖다 대는 그런 헤더를 보여줬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왕재 해설위원과 함께 이제 경기 전에 양팀 감독을 만나서 이제 그 전술을 좀 확인했을 때 역시 영등포 공고는 이제 측면을 이용한 그런 이제 공격이 많은 팀이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오늘 결승전도 뭐 그런 흐름대로 가네요. 네, 영등포 공고는 본인들의 스타일대로 지금 경기를 펼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 측면을 활용하는 플레이를 펼치면서 또 때로는 중앙 지향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 보인고등학교의 중앙 밀집 수비를 흐트러놓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이 대통령 금배를 거친 그 스타 플레이어가 우리나라 그 축구의 그 역사에 다 있는 그런 이제 그 대회이기 때문에 아마 결승전에 오른 이 두 팀 선수들은 그러한 어떤 그런 그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에 안고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안 거쳐간 유명 선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금배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 대통령 금배 4강전에 올라야만 동대문 운동장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었거든요. 네. 자, 올라옵니다. 영등포 공고 0대0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죠. 자, 뒤에서 지금은 위험 지역은 좀 아니었었는데 김준희 선수가 김태원을 뭐 그림자처럼 좀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현 선수와 김준희 선수가 이 김태원 선수를 향해서 샌드위치 마크를 지금 네. 펼쳐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인 마크가 이제 김준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은 잡아채는 장면이었고요. 뭐 수비수들은 이제 상대 선수를 이제 품에 안아라 이런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김준희가 품에 안긴 했지만 좀 잡아챘어요. 그렇죠.
예전에 저희가 한참 운동할 때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너 동대문 운동장에서 뛰어봤어? 네. 이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했었는데 그만큼 대통령배는 선수들 사이에서 자 맞아요! 맞아요! 골키퍼 나옵니다! 골키퍼 처리합니다! 유인찬이 한 발 앞섰습니다. 자, 유인찬 선수가 아주 빠른 판단력으로 지금 잘 나와줬었고요. 그러니까 보인고등학교는 저렇게 이제 카운터택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백가원 선수가 다리가 상당히 기네요. 보폭이 길게 뛰면서 지금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는 백가원 선수고요. 중원에 끌어내고 있는 보인고등학교의 공격 오른쪽으로 이창우에게 밀어줬습니다. 이창우의 크로스! 선해준 발에 맞고 보인고등학교가 전반전 첫 번째 코너킥을 얻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20분이 됐기 때문에 쿨링 브레이크 시간이 됐죠. 네. 네. 선수들이 경기를 뛰면서 탈진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때마침 딱 쿨링 브레이크를 지금 갖게 되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골키퍼 유임찬, 골키퍼가 이 스피드가 있네요. 그렇죠. 일단 판단력이 빨랐어요. 네, 영등포 공구가 공격 주도적인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네.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뒤쪽에 이 상대에게 배율 공간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네. 그 유심찬 선수가 아주 적절하게 빠른 판단력을 바탕으로 해서 잘 나와줬었습니다. 전반전 시작해서 이제 20분이 지나고 있고 지금 이제 쿨링 브레이크 시간입니다.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그 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동문들 그리고 이제 재학생들도 와서 두 팀을 이제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주인공이고 또 가장 이제 힘든 그리고 관계자들의 모습인데 네. 전부 지금 그늘을 찾아서 그래요.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경기 열심히 응원하시는 거 좋은데 물도 좀 드시고 그리고 너무 뜨거운 것을 느끼게 되면 좀 그늘로도 가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더운 날씨임에도 저희가 지금 화면을 보면 표정들은 굉장히 다 밝으세요. 그렇죠. 경기가 또 결승전이고 네. 또 경기 자체가 지금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만족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우산이 양산이 없을 때는 조금 손수건을 또 모자를 쓰는 것도 이제 더위를 피하는 데 또 도움이 되겠고 네. 요즘 선풍기를 많이들 갖고 다니시는데 네. 손 선풍기를 또 챙겨 오셨군요. 보인고등학교 응원단 모습이죠. 자, 측면에서 이제 영등포 공고가 위협적인 장면을 여러 차례 지금 이제 이정빈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거리 슛 박민준. 킥력이 있어요. 그렇죠. 영등포 공고는 최전방의 김태원, 좌우의 네. 김현민과 손승민, 그리고 오버래핑을 나가는 국민재까지 아주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요. 자, 이제 쿨링 브레이크 시간이 지나고 이제 경기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코너킥 준비하고 있는 서인 보인고등학교 코너킥 벗어났습니다. 날카로운 코너킥에 이은 헤더 살짝 벗어납니다. 네. 킥이요. 너무나도 잘 들어왔었죠. 네. 자, 지금 런닝 점프에서 머리를 닿을 수 있는 그 위치로 킥이 아주 이쁘게 들어왔었고요. 살짝 돌려놨었던 백가운입니다. 자, 역시 백가운이에요. 네. 네, 보인고등학교에서는 현재까지 미들맨은 9번의 백가운 선수입니다. 이 백가운 선수가 이제 8강전에서 골을 터뜨린 바가 있고요. 제공권 능력이 있는 181cm 그리고 이제 2학년 학생입니다. 그렇죠. 2학년 학생인데 팀의 주축 최전방 센터포드를 담당하고 있는 선수고요. 지금보다 내년 이 선수가 3학년이 됐을 때 더 빛을 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보인고등학교는 지금 2학년 선수들 이창우도 그렇고 백가운도 2학년 황승호 수비수도 2학년들이 중심을 많이 이루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수비 길게 걷어내고 있는 보인고등학교입니다. 백가운이 쫓아갑니다. 자, 백가운과 이해찬. 이해찬이 어깨를 먼저 넣습니다. 네. 골키퍼 유힘찬 길게 처리. 이해찬 선수가 수비에서 리딩 능력도 좋고요. 수비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보인고등학교 중앙쪽에서 이동훈 골 뺏기지 않았습니다. 간간히 보인고등학교가 이제 그 역습으로 물골을 좀 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깊은 공과 패스 깊었습니다. 보인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동적인 플레이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본인들에게 볼이 왔을 때 볼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좀 더 기해줘야 됩니다. 네. 힘들거든요. 따라다니기만 하면은 호흡이 너무 올라서 본인들에게 볼이 왔을 때 공격적으로 제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전반전은 지금 이제 두 팀이 이제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0대0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 후반전이 됐을 때의 그 체력적인 안배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교체 카드를 이번 대회에 이제 읽으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두 팀 벤츠에서 이제 교체 카드의 싸움을 후반전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보잉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민혁 선수가 오늘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거든요. 이것도 네. 심덕보 감독이 오늘 경기 후반전에 기든 카드를 꺼내겠다 이런 계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몸 푸는 선수들의 모습인데 영등포 공고의 그 리저브 멤버들 그리고 보잉고등학교도 대표적으로 뭐 특준영이라든가 김승원 선수들이 있습니다. 코너킥 손승민. 자 왼발 준비하고 있는 영공의 손승민의 모습입니다. 자 손승민 선수가 코너킥 준비하고 있는데 반대편 이 골대 앞에서 자리 싸움이 대단히 치열하죠. 네 주심이 선수들을 불러서 주의를 좀 주고 네. 있는데요. 선혜준 그리고 서동준 신경전이 있습니다. 자 골 에어리어 안에 선수들 다 들어가 있네요. 바짝 붙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손승민의 코너킥 길게 아 그러나 아웃됐습니다. 네. 손승민 선수가 계산했던 것보다는 킥이 다소 길게 지금 때려치면서 좋은 장면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했었고요. 아마 이제 준비했었던 세트 피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골문 앞쪽으로 바짝 붙여서 높이에서 다소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영등포 공고의 수비 라인들이 과감하게 좀 밀어붙이려고 했었던 그런 계산으로 보였었는데 킥 자체가 좀 길게 들어갔었습니다. 결승전 득점 없이 0대0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전 26분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영등포 공고의 김태 맞아가고 있습니다. 김태원 슛! 벗어났습니다. 김태원의 오른발 터닝슛! 자 이게 벗어납니다. 김태원이거든요. 자, 잘 때렸어요. 자 본인에게 볼이 왔을 때 아주 여유롭게 아웃프런트로 볼을 밀어넣고요. 그대로 인프런트로 날카롭게 감았었던 김태원인데 자 이게 골문에 살짝 빗나갑니다. 김태원 선수가 16강 토너먼트부터 무려 5골을 넣고 있는데 지금도 터닝슛 잘 감아쳤던 김태원입니다. 자 이 각도로 보자면 수비수를 벗겨내기 위해서 아주 각이 크게 상대 수비를 벗겨냈었고요. 정말 때리기 쉽지 않았었는데 자 김태원 선수 너무 좋은 선수라는 것을 지금 슈팅 장면에서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걷어내고 있는 영등포 공고 자 버티는 김태원 서울 보잉고등학교 중원에 따냈습니다. 수비 쪽에서 왼쪽으로 그러나 깊은 패 터치라인 옆으로 벗어납니다. 다시 이제 수비수가 티클이라고 하는 최후의 보루를 실수했을 때는 역습을 얻어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실한 상황이 아니면 네. 태클을 하지 말라. 뭐 현직 지도자들이 선수들에게 수없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일 텐데요. 심덕보 감독, 보잉고등학교 심덕보 감독은 뭔가를 좀 준비하는 듯한 그런 계속 그 이 표정에서 뭔가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네요. 네. 올라갔습니다. 헤딩. 드디어 흘렀어요. 흘렀어요. 잡았습니다. 슛! 골대 맞았습니다. 백광호의 슈팅. 골대 맞고 나갑니다. 네,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가기는 했네요. 기는 올라갔죠? 네. 백광호 선수가 볼을 잡는 그 상황에서 백광호 네. 선수의 위치가 옵사이드였고요. 자, 옵사이드에 걸리긴 했습니다만 자, 백광호 선수 날카로운 슈팅 지금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손찬호 제1부심. 네. 이 백가훈 선수가 결정력도 있지만 이 장면에서 이제 백가훈 선수가 약간 좀 늦게 나왔기 때문에 네 옵사이드 키가 올라갔습니다. 네, 한 발 정도 앞서 있었죠. 네. 그래도 순간적으로 수비수 한 명 벗겨내고 네. 그대로 지금 슈팅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태클로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이창구입니다. 영등포 공고의 이경원 스로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 잘 열었고요. 자 박민준 선수가 오른쪽으로 잘 벌려줬습니다. 국민재 오른쪽 다시 벌리면서 이정빈. 자 이정빈의 전지 패스. 마르세유 턴까지 보여주고 있는 김태원. 확실히 플레이 자체에 여유가 있죠. 네.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는 여유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김태원 선수고요. 자 패스가 조금 약했습니다. 서울 보잉고등학교의 역습 기회. 자 오른쪽에 이창우입니다. 이창우 잘 봤어요. 백가운 쪽으로 잘 밀어줍니다. 백가운입니다. 백가원 볼 세워뒀습니다. 백가원 가운데 쪽에 걸렸죠. 프리킥 얻고 있는 백가원 좋은 위치에
아쉬워하지만 고인고등학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입니다. 네, 백가은 선수 2학년 선수지만 정말 플레이를 하는 거 보면 네. 정말 여유가 있고요. 자, 심덕보 감독이 2학년 선수지만 최전방에 공격의 핵심 자리에 배치를 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발을 깊이 넣으면서 이해찬 선수가 이제 옐로 카드를 받았고 정말 좋은 위치에서 보잉고등학교가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네, 백강 선수가 아주 각이 큰 드리블을 하면서 이해찬 선수가 네. 수비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아주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갖게 된 보잉고등학교예요. 이 프리킥을 전담해서 차는 선수들은 굉장히 탐나는 지역이죠. 그럼요. 과연 어떻게 보잉고등학교 프리킥 기회를 살릴지. 영등포 공고로서는 위기고요. 보잉고등학교로서는 기회입니다. 자, 지금 이제 서동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동준은 왼발을 쓰는 선수고요. 자, 뒤쪽에서 물러나면서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될지. 14번에 이창우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우와 서동준. 서동준 지나가고 이창우 그대로 슛! 골키퍼 쳐냈습니다. 유림찬 쳐냅니다. 자, 수비벽을 위로 넘기지 않고 밑으로 깔아때렸었던 이창우였는데요. 자, 굉장히 날카로웠었죠. 날카로운 땅골 프리킥 슈팅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보잉고등학교도 한 호흡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자,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경기 전체적인 주도는 영등포 공고가 가져가는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네. 보잉고등학교의 컨셉은 분명하죠. 역습으로 나왔을 때 백가원을 중심으로 빠른 공격으로 지금 임해주고 있고요. 방금 전 이 프리킥 상황에서도 분위기는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골키퍼 유임차 처리합니다. 뭐 조별리그를 거치고 그리고 준결승전까지 많은 경기를 소화한 선수들이 오늘 이제 결승전에 정말 후회가 남지 않는 경기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경기거든요. 그럼요. 오늘 이 경기가 끝나면 이제 또 전국대회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시즌을 치르는 마지막 전국대회라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해줘야 되겠고요. 아쉬움 없이 경기를 치러야 되겠습니다. 지금 3학년 학생들은 이 대통령 금배는 이제 고교 시절의 마지막 대회예요. 그렇죠. 이창우 잡았습니다. 이창우 왼발로 안쪽에 너무 깊어요. 백가운을 네. 제대로 보긴 했었는데 킥이 네. 좀 길게 들어갔네요. 보잉고등학교에서는 지금 이창우 선수가 살림꾼이군요. 네. 네. 미드필더에서 7번의 김민섭 선수와 이창우 선수가 살림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창우 선수에게 볼이 배급이 되면 일단 백가운에게 투입이 되는 질 좋은 패스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골은 나오고 있지 않은 0-0 상황인데 경기가 상당히 박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영등포 공고가 패싱 플레이를 기반으로 잘게 썰어 들어온다면 보잉고등학교는 선이 굵은 백가은 선수를 향한 그런 롱볼 패스가 나오면서 이 영등포 공고의 수비를 괴롭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날카로운 이창우의 프리킥 낮게 깔았어요. 유임창 골키퍼. 유임창 골키퍼가 아마 시야가 좀 방해가 있었을 텐데도 김덕보 감독 아쉬워하네요. 자, 프리킥 이후에 보잉고등학교도 지금 흐름을 좀 가져오고 있어요. 네. 중앙 뒤쪽에 보잉고등학교. 흐름이 보잉고등학교 쪽으로 좀 옮겨온 듯한 느낌이 있어요. 네, 뭐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네. 이 보잉고등학교 선수들이 프리킥 그 시점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좀 가져오고 있고요. 또 이제 전반전 33분 지나고 있는데 선수들이 이제 지칠 수 있거든요.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잉고등학교의 재학생들 부까지 준비를 해서 정말 이 선수들을 응원하고 또 역대 네 번째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보잉고등학교 대통령 군배 1972년에 준우승이 한 번 있었던 영등포 공고인데 51년 만에 다시 이제 결승에 진출한 영등포 공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다른 대회에서는 우승컵을 수없이 들어봤지만 그렇죠. 이 대통령 금배에서만큼은 우승컵이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욕심이 나는 그런 결승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잉고등학교 앞쪽에 다시 백가운이 뛰어갑니다. 백가운 빠릅니다. 백가운. 자, 백가운이 어깨를 먼저 넣습니다. 자, 두 사람의 경합은 그대로 정상적인 플레이가 됩니다. 네. 백가운이 스피드까지 있고요. 네, 무서운 속도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뭐 저희가 이 중계석에서 바라보더라도 다리 길이가 상당히 길거든요. 자, 보폭이 넓은 그런 주력을 보여주면서 영등포 공고의 수비 이 뒷공간을 네. 계속해서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금배 그 결승전에 정말 많은 그 축구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저런 그 선수들을 발굴하고 또 발견하고 키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저희도
경기 전에 주변을 살펴보면 뭐 스카우터분들, 뭐 대학 감독분들 많이 오셔서 지금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키를 넘어갔습니다. 영공의 공격 오른쪽으로 해요. 이정빈. 자, 두 명이 싸우고 있는 보인고등학교. 보인고등학교가 저렇게 이제 커버 플레이로 들어오는 수비 조직력이 좋아요. 아, 단단하죠. 네. 컨셉이 분명한 거예요. 뒤쪽에서는 단단하게 채워놓고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공격 찬스에서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 보인고등학교고요. 김재웅 감독은 전반 초반에 거세게 밀어붙였었는데 골문을 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뭐 아직 뭐 전반전 진행 중이고 후반전도 남아있고요. 백가훈입니다. 다시 한번 백가훈인데요. 자, 백가훈이 투위를 살피고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가고 있는 김민섭 있습니다. 네. 자, 김민섭을 봤던 거 아니었나요? 네, 김민섭 네. 선수가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봤었는데 패스가 좀 길게 들어갔었죠. 밑에 밑에 56회 대통령 군배 전국 고교 축구대회 결승전 보인고등학교와 영등포공고의 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통령 군배의 그 대통령 군배를 학교에 그 트로피를 갖다 놓는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죠. 그렇죠. 백호운이 되었습니다. 백호운이 들어갑니다. 백호운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들어갔어요. 백호운 선제골. 백호운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보인고등학교가 먼저 골문을 터뜨리면서 1대0으로 앞서갑니다. 백호운입니다. 자, 심덕보 감독이 노렸었던 그 카운터택의 축구가 네. 제대로 먹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 백호운 대단하군요. 자, 경기 주도권은 영등포군과 갖고 있었지만 보인고등학교에는 이 9번에 백가훈 선수가 있었거든요. 자, 백가훈이 이거를 놓치지 않고 아주 안정적으로 깔끔하게 선제골을 터뜨리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보인고등학교의 관중석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백가훈의 골을 환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전진 패스는 좋았고 자, 움직임이 너무 좋았었죠. 자, 스피드가 있어요. 이해찬이 쫓아가긴 했지만 늦었고 반대편으로 백가훈 꽂아놓습니다. 자, 태클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골문 반대쪽을 정확하게 봤었고요. 자, 인사이드에 정확히 맞추면서 유임찬 선수가 신장이 상당히 좋은데 네. 유임찬 선수를 벗어나서 아주 멋진 선제골로 연결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힘덕고 감독 그리고 백강우 선수의 골 세레모니가 거의 비슷할 정도로 1대0으로 앞서는 보인고등학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전반전 거의 끝날 무렵의 골이기 때문에 영공으로서는 조금 마음의 부담이 생기겠어요. 네. 자, 수비 쪽에서 단단함을 우선시했던 심덕고 감독. 그러나 믿을만한 이 최전방의 백가온이 있었는데 와, 이렇게 기대에 부응하네요. 터치아웃 됐습니다. 영등포 공고의 스로인입니다. 자, 영등포 공고가 전반전 내내 사실 경기를 주도하면서 네. 몇 차례 골문 앞에서 좋은 찬스를 맞이했었는데 결국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었거든요. 백가온 선수가 이제 8강전에서도 이제 골을 터뜨렸던 선수인데 중반에 빠져나갔던 이 백가훈 선수의 스피드 그리고 골의 결정력. 1대0으로 앞서는 보인고등학교. 네, 축구가 이런 겁니다. 네. 경기를 주도하고 있다고 해서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 백가훈 선수가 정말 원샷 원킬에 정말 스트라이커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유임차 골키퍼 길게 처리. 영등포 공고로서는 뭐 아직까지 시간 충분합니다. 네. 이제 전반전이기 때문에 영등포 공고가 막강 화력의 팀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겠고요. 대등으로 밀어냅니다. 네, 영등포 공고는 본인들이 하던 대로 그럼요. 본인들이 잘했던 경기를 그대로 이어가야죠. 네. 조별 리그 첫 경기부터 엄청난 화력을 보여줬었던 영등포 공고고요. 토너먼트 결승전까지 단 한 번도 승부차기를 치르지 않았어요. 그만큼 80분 안에 경기를 끝낼 수 있는 힘이 있는 팀입니다. 전반전 38분여 지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김현민. 다시 보인고등학교 수비 성공되었습니다. 이창우. 이창우가 공간으로 차단하고 있는 영등포 공고. 자, 보인고등학교 선수들이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네, 올라왔어요. 김민섭. 이러면서 보인고등학교를 얻어냅니다. 네, 이러면서 보인고등학교는 김민섭과 이창우의 역할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 골의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가훈 선수가 여기서 인사이드로 반대편 꽂아놓으면서 선취권을 만들었습니다. 네, 산재준 선수가 바짝 추격을 해봤지만 이 백가훈 선수가 워낙에 빨랐거든요. 그래요. 그 신장도 있고 스피드도 갖추고 있고
또 이제 결정력도 있고. 자, 골키퍼 권능. 권능 골키퍼 길게 처리. 자, 그대로 때려놓죠. 자, 수비 뒷공간에. 오! 오! 국민재. 야, 국민재 또 좋은 수비력을 갖고 있네요. 네. 국민재 선수가 순간적으로 뒤쪽에서 들어오고 있던 보잉거 네. 선수를 정확하게 좀 보지 못하면서 살짝 좀 위험하긴 했었는데요. 자, 볼이 굴절되면서 영등포 공고의 공격. 왼쪽에 김현민 볼 잡았습니다. 돌파 시도하고 있는 김현민. 추가 시간은 전반전 2분 주어집니다. 자, 다시 볼 살아가죠. 보잉고등학교 백가운. 그러나 옵사이드. 네. 지금은 좀 많이 앞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이해찬과 선예준이 백가운 선수를 똘똘 방어를 하고 있는데 볼이 그래도 투입이 계속해서 되고 있어요. 백가운 선수가 사실 상대 수비수 두 명을 지금 달고 다니면서 공간을 노리고 있는데 지금도 한 번에 넘어갔다면 위험했던 영공이죠. 그렇죠. 킥이 조금 길었다면. 그리고 네. 백가운 선수가 지금 옵사이드 위치에 있긴 했습니다만 이런 오프더블 상황에서 상대 수비 배후 공간으로 빠져들어간 능력이 아주 탁월한 백가운 선수입니다. 자, 본체리가 약간 불안했고 보잉고등학교 서동준 걷어냅니다. 자, 볼 나가지 않았습니다. 영등포 공고의 공격. 왼발 슛! 골키퍼에게 잡혔습니다. 자, 중앙 쪽에서 좋은 슈팅이긴 했었는데 손승민. 아, 전반전 막판에 네. 분위기를 한껏 올렸었던 손승민인데요. 그렇습니다. 손승민 선수의 그 슈팅이 이제 영등포 공고로서는 조금 전반전 마지막 기회로 생각이 들었는데 추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왼쪽에 김현민. 보잉고등학교가 1-0으로 앞서가고 있는 전반전 대통령 군배 결승전입니다. 다시 백가운. 자, 백가운이 가운데로 잘 들어갔습니다. 이창욱 쪽입니다. 수비 따내고 있는 영등포 공고 전반전 자, 마지막 공격 기회. 네, 이거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은데요. 박민준. 자, 수비 뒷공간으로 예. 수비 걷어냈습니다. 이동우 선수가 한 발 앞섰습니다. 자, 오늘 보잉고등학교의 오른쪽 측면을 틀어막고 있는 이동훈 선수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아, 이동훈 선수가 지금 왼쪽에서 이 김현민 선수를 그림자처럼 그리고 스피드도 김현민도 좋지만 이동훈도 빠른데요. 네. 이 영등포 공고가 왼쪽이 오늘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코너킥 준비하고 있는 영등포 공고. 자, 박민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골 에어리어 안으로 지금 많은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코너킥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서울 보잉고등학교와 영등포 공고의 대통령 금배 결승전. 전반전은 보잉고등학교 백가운의 골로 1-0 앞서면서 끝났습니다. 네, 영등포 공고가 전체적인 점유율은 가져갔지만 결국 네. 축구는 골이거든요. 자, 보잉고등학교의 백가운 선수가 멋진 선제골을 성공시키면서 1-0으로 앞선 채 전반전을 마치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보잉고등학교와 영등포 공고의 후반전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천종합운동장입니다. 이제 후반전 경기 시작이 되겠습니다. 전반전은 보잉고등학교 백가운의 골로 1-0으로 앞서면서 끝났고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영등포공고는 예, 김태원 선수와 손승민 선수가 그래도 준수한 활약을 펼쳐줬는데 이 왼쪽에 배치되어 있는 김현민 선수가 전반전에 다소 좀 부진했었거든요. 네. 살아날 필요가 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흰색 경기복의 영등포공고 그리고 서울 보잉고등학교가 상의 핑크색 경기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끌고 들어옵니다. 중앙으로 패스 끌어내고 있는 보잉고등학교 이창호. 왼쪽으로 백가운에게 줬습니다. 백가운! 오, 지금은 태클로 그러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야, 이번에도 지금은 손예준의 태클이었는데 백가운이 좀 다쳤나요? 보잉고등학교는 이 백가운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 좀 위험한데 자. 여기서 네. 이 착지하는 과정에서 약간 발목과 무릎 쪽에 뒤틀림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자, 큰 부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무릎 쪽인데요. 백가운. 자, 동그라미 사인을 팀 닥터가 하는 거 봐서는 괜찮군요. 네. 네. 지금 이러한 경기 흐름에서 보잉고등학교의 백가운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된다면 네. 이건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선해준의 태클이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파울 선언이 된 과정에 백가운 선수가 괜찮군요. 네. 런닝을 하는 거 보니까 괜찮습니다.
고인고등학교 아 그대로 파울 선언은 아니었었고 정상적인 태클로 봤군요. 선해군의 태클이었습니다. 네. 양 선수 모두 볼 경합 상황이었거든요. 네. 자 백가훈 선수는 다시 운동장에 들어갔습니다. 서동준이 길게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고인고등학교 스로인. 왼쪽에서 3학년 학생 서동준 스로인이 깁니다. 헤딩 걷어내고 있는 손승민. 다시 손승민. 자 어깨싸움에서 이겨냈습니다. 왼쪽에 선트라인 아웃됐습니다. 이동우 선수도 굉장히 민첩한 선수네요. 네, 오늘 이동우 선수가 전반전에서부터 이 측면에서 아주 빡빡한 그런 수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네. 공격으로 가담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주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상대 공격을 끊어내는 것도 이 그렇지만 공격의 그 출발점 역할을 이동우 선수가 하고 있어요. 네. 전반전에 왼쪽에 위치해 있었던 김혜민 선수가 지금 연극 공격 다 네. 빠지는데요. 다시 왼쪽에 백가옥입니다. 한 발 앞서서 이해찬 끌어내고 있는 영등포 공고. 지금은 백가훈의 반칙. 네, 최전방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압박을 해주면서 이 영등포 공고가 볼을 풀어나오는 것을 1차적으로 제지를 해줬었던 백가훈 선수거든요. 네. 자, 이런 모습이 또 전방에서 보여주면 뒤쪽에 있는 미드필드와 수비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힘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골키퍼 유임찬 길게 처리가 됐습니다. 헤딩 경합됩니다. 오른쪽에서 손승민. 자, 손승민 선수가 두 명에게 에어 쌓였습니다. 걷어내고 있는 고인고등학교. 다시 영등포 공과의 공격입니다. 돌아서면서 박준민 다시 오른쪽에 짧게 내줬습니다. 진면 플러스 커너킥. 자, 영등포 공과가 본인들의 스타일로 잘게 잘게 썰어 들어가는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데 가끔은요 좀 길게 롱패스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결국에 골은 골문 앞 중앙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아기자기함보다는 확실한 중앙 쪽에 선수가 있다면 연결해주는 그런 재치가 필요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선 굵은 어떤 그 크로스도 필요한 거죠. 그럼요. 긴 골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골고의 네. 선제골이 그렇게 해서 터졌었죠. 영등포 공고의 거럭 아, 왼발의 손승민인데 아, 너무 좀 힘을 줬어요. 네. 네. 손승민의 거럭킥이 그대로 아웃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뒤지고 있는 1대0 끌려가고 있는 영등포 공고 선수들로서는 이제 생각이 많은 거죠. 마음이 급하죠. 급하죠. 영등포 공고는 이번 대회 대통령 선배에서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본인들이 경기를 주도하고 네.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끌려가고 있단 말이죠. 심리적으로 다소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길게 걷어내고 있는 이동훈입니다. 영등포 공고의 김재용 감독은 지금 이제 김민성 선수를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반전 끝나고 나서는 교체 카드를 쓰지 않았던 두 팀인데 후반전 시작해서 한 4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영등포 공고의 2학년 학생 김민성 선수가 준비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공격 쪽에 더 힘을 실켰다는 김재용 감독이죠. 그렇죠. 영공에 길게 스로이 바운드가 됐습니다. 높이 뒀습니다. 자 반대 열어야죠. 그렇죠. 잘 받쳐. 자 오른쪽에 연결이 됐습니다. 이정 아 낚아채고 있는 서동준 전주 패스 백가훈 쪽으로 줬습니다. 백가훈입니다. 백가훈 쪽으로 들어갑니다. 어깨 싸움에서 이해찬. 아 이해찬도 수비력 좋아요. 이해찬 선수가 발도 빠르고요. 네.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굵직함을 보여주면서 지금 백가훈을 슬쩍 밀어내는 이해찬이었는데 아주 좋은 수비였어요. 지금 수비수들 같은 경우는 제2의 김민재를 꿈꾸는 선수들이죠. 그럼요. 네. 이제 더 이상 이제 축구 유망주들이 아빠 나 공격할래요 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아니죠. 아 그럼요. 김민재가 새로운 역사를 네. 써가고 있습니다. 자 선수 교체 박민준 선수가 지금 나오고 김민성 선수가 투입이 되는 영등포 공고. 영등포 공고의 첫 번째 선수 교체입니다. 네. 미드필더 지역에서의 선수를 빼고 공격 쪽에 네. 힘을 실어주고 있는 김재원 감독이고요. 네, 김태원 선수가 최전방에서 고립되는 듯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김태원과 함께 합을 맞춰줄 수 있는 선수의 투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김재원 감독은 어떻게 보면 김태훈을 더 살리기 위해서 김민성을 투입을 시켰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국민재. 국민재 길게 던져줬습니다. 헤딩 들어갑니다. 그대로 슛! 들어갔어! 김민성! 교체 투입되자마자 김민성 선수가 골을 터뜨리는 영등포 공고 1대1 동점골 김민성입니다. 자,
냈나요? 정말 김재훈 감독의 교체 임명 소리 제대로 적중하는 그런 순간이고요. 아주 깔끔한 마무리였습니다. 후반전 시작해서 교체 투입된 김민성 선수의 동점골 1대1을 만드는 영등포 공고. 야, 경기 재밌게 되네요. 네, 결국에 롱스로인이 고인고등학교 수비수들을 당황하게 만들었고요.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세컨볼 결국에는 집중력이거든요. 자, 여기서 김민성이 왼발로 성공시킵니다. 자, 잡지 않고 그대로 때리죠. 자, 걷는 골키퍼 역시도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에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도무지 방어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었고요. 이 길게 국민재 선수의 그 스로인이 하나의 작품이 됐고 김재훈 감독 환호합니다. 1대1입니다. 자, 이제 결승전답게 가네요. 네, 이제 다시 밸런스가 맞춰졌죠. 영등포 공고의 공격 중앙 쪽에 다시. 자, 김민성. 다시 김민성이에요. 김민성 치고 들어갑니다. 김민성! 김민성! 오, 김민성이 아무래도 심이 많이 남아있죠. 자, 김재훈 감독에게 히든카드는 이 9번의 김민성 선수였네요. 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던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동점골을 뽑아내면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죠. 골의 과정에서 김민성의 왼발 슛 동점골. 자, 떨어지는 세컨볼이었고요. 잡지 않고 그대로 빈 공간 보고 때렸었던 김민성. 일단 국민재 선수의 롱스로인이 너무나도 좋았었습니다. 양팀이 그 스로인이 긴 선수들이 많네요. 영등포 공고의 김민성의 코너킥 뒤로 갑니다. 오, 다시 한번 코너킥. 자, 영등포 공고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습니다. 날카롭고요. 밀어붙이고 있어요. 김민성 선수가 들어가서 이제 코너킥까지 차는데 현재까지는 영등포 공고의 파랑새가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김민성. 전반전에도 사실상 영등포 공고가 경기를 주도했지만 골은 보인구에서 나왔었는데 동점골 이후에 다시 한번 영등포 공고가 몰아붙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코너킥. 튕겨져 나온 것을 김민성 볼 잡고 다시 낮게 감아줬습니다. 왼쪽 벌려주고 있는 영등포 공고 김민성. 자, 먼 거리에서 때려봅니다. 파운드가 됐습니다. 자, 김민성 선수가 자신감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제 몸이 풀리기 전에 네. 동점골을 터뜨렸던 김민성인데 자, 지금 이제 자신감이 올라오다 보니까 슈팅 거리 각도 나오니까 그대로 때려보죠. 다른 선수들은 이제 전반전을 소화를 했고 김민성은 후반전 4분 정도 지날 무렵에 들어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다른 선수보다 상당히 우위에 있습니다. 그럼요. 힘이 있죠. 헤딩. 이해찬. 걷어내고 있는 영등포 공고 김태훈 쫓아갑니다. 이상현 선수가 골키퍼에게 밀어주고 있는 보행고등학교. 이제 뭐 두 팀은 이제 1대1 한 번씩 주고받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다는 그 생각으로 경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영등포 공고의 10번 김태훈 선수는 이 김민성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본인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던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를 받게 됐거든요. 네.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번 대회 들어서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스트라이커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야, 거침없네요. 김민성 선수가 후반전에 들어서 거침없이 보인고등학교 수비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재현 감독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후반전 네. 들어서 확실한 카드를 꺼내드린 것이 바로 김민성입니다. 보인고등학교도 지금 이민혁 선수를 준비를 시키고 있는데 이민혁 선수가 원래 선발 라인업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봤었던 준결승전에서 골을 기록한 스트라이커인데 이제 심덕보 감독도 쓰죠. 네, 심덕보 감독의 이 보인고등학교 사실 주장 선수입니다. 네. 이 결승전에도 벤치에서 시작을 했었고 후반전 히든카드로 나오고 있는 이민혁 선수인데요. 자, 선수를 바꿉니다. 보인고등학교는 김현우 선수를 뺐습니다. 김현우를 빼고 이민혁 선수를 투입을 시키는 심덕보 감독입니다. 양팀 한 명씩 바꿨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최전방에 이민혁 선수가 서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백가운과 함께 서죠. 올라갑니다. 그죠? 골키퍼 권능. 지금 영등포 공고의 이해찬 선수인데요. 발목을 잡고 좀 고통스러운 표정의 이해찬. 수비의 아주 중심인 선수인데요. 네. 자, 여기서 조금 미끄러지면서 발목에 조금 무리가 갔군요. 예, 달려 들어가는 상황에서 네. 발목이 지금 꺾이는 그런 모습으로 봤었는데요. 지금 아마 발목 쪽에 부상이 이해찬 선수가 좀 커 보이는데
수비에서는 또 이해찬 선수가 중심 핵심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이해찬과 선예준 이 두 선수가 장신의 센터백으로서 자, 보시죠. 앞서 갔던 동료에게 발이 좀 걸려서 넘어졌어요. 네, 네. 그러면서 지금 발 왼발이 바깥쪽으로 지금 젖혀지면서 네. 접질림 현상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경기를 가질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러운 그 부모님들의 표정도 볼 수가 있고 자, 선수들이 쓰러지면 뭐 부모님들 가슴이 철렁철렁 하시죠. 영등포공고는 이제 동쪽골을 터뜨렸기 때문에 그 응원단의 함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해찬 괜찮은가요? 자, 괜찮아 보이네요. 네. 네. 자, 이해찬 선수 다시 자기 위치로 내려왔습니다. 런닝을 한다는 것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뭐 런닝을 하면서는 지금 통증이 좀 없는 것 같은데요. 약간 좀 불편해 보이는데요. 자, 길게 처리가 되는 보행고등학교 헤딩. 보영고등학교 왼쪽입니다.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영등포공고 입장에서는 이해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된다면 이거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요. 자, 선여진과 최고의 센터백 듀오를 보여주고 있는 이해찬 선수인데요. 자, 보영고등학교의 서동준 선수도 스로인이 상당히 긴 선수입니다. 서동준 길게 던져줬습니다. 헤딩. 자, 뒤쪽에 흘렀습니다. 자, 이거 찬스인데요. 골키퍼 나옵니다. 자, 골키퍼 처리 유힘찬. 자, 유힘찬 골키퍼 집중력이 좋군요. 네, 이창호 선수가 끝까지 볼에 추격을 해봤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유힘찬이 그 볼을 잡아냅니다. 어깨싸움 펼치고 있는 손승민. 자, 손승민이 아, 좋은 기량에 좋은 패스. 다시 앞쪽에 전진 패스 밀어주고 있는 영등포 공고 오른쪽 측면에 국민대 들어갑니다. 올라갔어요. 올라갔습니다. 수비 한발 앞서서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자, 이동훈. 네, 오늘 오른쪽 풀백을 담당하고 있는 보인구의 이동훈 선수는 정말 틈이 없어요. 본인의 공간 쪽에서 영등포 공고의 공격이 살아날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크로스도 국민재가 이제 반대편 아주 크게 잘 벌리긴 했는데 보영고등학교 이동훈 선수가 걷어냈습니다. 이동훈 선수는 뭐 정해진 위치 없이 뛰네요. 네. 많이 뜁니다. 왕성한 활동량을 네. 자랑하는 선수죠. 코너킥 준비하고 있는 영등포 공고. 자, 높이에 이해찬 국민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높이 떴습니다. 골키퍼 권능 쳐냅니다. 자, 권능 선수가 아주 잘 나왔어요. 자, 쳐낸 이후에 권능 선수가 좀 쓰러져 있는데 네, 골문을 비우고 나왔기 때문에 네. 본인이 확실하게 볼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높이 뜬 거를 권능 골키퍼가 나와서 펀칭하고 이후에 이해찬과의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권능. 자, 떨어지면서 좀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자, 뭐 아파할 사이도 없이 공을 주시하는 권능 골키퍼. 네. 골키퍼가 골문을 비우고 나왔을 때는 웃을 수가 있어도 골을 골문 외곽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이제 국민재가 스로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영등포 공고의 동점골이 나왔단 말이죠. 아주 유사한 점이에요. 길게 던져줬습니다. 헤딩. 자, 이번에는 그대로 골라인 아 코너킥이군요. 네. 영등포 공고의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자, 코너킥과 롱스로인으로 지금 높이에서 한번 싸움을 걸어보고 있는 영등포 공고인데요. 자, 왼발 준비하고 있는 손승민. 이전에 코너킥은 조금 이제 많이 감으려고 하다가 아웃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가 될지. 여전히 골키퍼 쪽으로 바짝 붙이는 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수들이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영등포 공고 손승민 코너킥. 코너킥 길게 갔습니다. 헤딩. 국민재. 자, 국민재가 빈 사이로 잘 밀어주고 있는 영등포 공고 가운데로 줍니다. 자, 볼타리고 있는 보인고등학교 역습인데요. 보인고등학교의 공격 숫자 4명 왼쪽에 백가운이 뛰어갑니다. 자, 백가운이에요. 자, 이해찬 빠르네요. 네. 발도 빠르고요. 힘도 좋고요. 자, 이거 이겼어요. 그대로 중거리 한번 잡았습니다. 왼발 슛. 자, 차세. 차세.
벗어납니다. 김민섭의 슈팅이 마지막 순간에 떴습니다. 자, 두 차례 결정적인 슈팅을 때려봤었던 김민섭인데, 자, 영등포 공고의 수비수들이 아주 결집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득점으로는 연결이 되지 않았었고요. 자, 김민섭 슈팅 이후에 운동장에 서너 명이 다 쓰러질 만큼 복잡했던 상황에 김민섭 마지막 슈팅은 중심이 좀 무너지면서 슈팅을 했군요. 네, 한 차례 슈팅이 이해찬 선수가 선방을 한번 해줬었고요. 자, 연달아서 슈팅을 가져갔었던 김민섭이었는데 마지막에 좀 중심을 잃었었죠. 아쉬워합니다, 신덕보 감독. 자, 그리고 영등포 공고의 이해찬 수비수가 온몸을 날리면서 몸으로 막아내는, 어쨌든 이 이해찬 수비수는 영등포 공고 현재까지는 유임찬 골키퍼와 함께 수호신입니다. 네, 이해찬 선수도 굉장히 힘들 것이고, 네, 또 조금 전 상황에서 발목에 부상을 지금 입은 상황인데, 이 대회, 이 대통령 금배의 우승컵을 위해서 팀의 역사상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대통령 금배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신력이 지금 플러스가 되는 거죠. 네. 자, 오른쪽에 비어있는 선수가 있는데 영등포 공고의 공격, 오른쪽으로 짧게 이정민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돌아가는 선수에게 밀어줍니다. 국민재, 저렇게 이제 수비수 국민재 선수가 공격 가담을 많이 해요.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죠. 네. 아, 다시 한번 이 위치에서 스로인인데요. 아, 국민재의 이 스로인은 무기예요, 무기.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스톡시티의 로인 델랍 선수가 생각이 날 만큼. 그렇죠. 예. 델랍 선수의 그렇습니다. 크로스는 거의 뭐 로켓이었죠. 그럼요. 국민재 길게 스로인. 헤딩. 바운드가 됐습니다. 자, 영등포 공고는 김민성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그래도 공격 쪽에서 힘이 있고 싸워줄 수 있는 선수가 투입이 됐다는 게 여러 가지로 지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섭. 자, 김민섭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자, 반대쪽 발죠. 그렇죠. 자, 잘 왼쪽으로 봤어요. 왼쪽으로 벌려줬습니다. 왼쪽에 이민혁입니다. 이민혁 잡았습니다. 이민혁 슛!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이민섭의 가만척이 벗어납니다. 자, 이민혁이 볼을 한번 잡아놓고요. 수비수가 오니까 벗겨내고 깔끔한 그런 슈팅을 보여줬었는데 좀 뜨고 말았습니다. 이제 보인고등학교도 물러서지 않고 창과 창의 대결로 응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공고는 지금 김현우 선수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죠. 자, 김현우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자, 김현우 선수가 들어가고 8번에 좀 이경훈 선수를 교체를 해줬네요. 김현우 선수도 2학년 학생, 이경훈 3학년 학생은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후반전 20분이 되니까 이제 쿨링 타임, 쿨링 브레이크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 굉장히 더울 거예요. 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줘야 되고요. 자, 골의 과정이 이 슈팅은 이제 방금 전에 있었던 이민혁의 슈팅이었군요. 네. 보인고등학교. 자, 역시나 민첩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비수를 벗겨내고 인프론트로 감아서 때리는 이민혁 선수였는데, 자, 약간 잔들을 같이 차면서 볼이 좀 뜨고 말았었죠. 아, 심덕호 감독이 정말 온 몸으로 아쉬워하는 그런 표정을 봤습니다. 네. 심덕호 감독이 경기 전 저희 뭐 사전 인터뷰에서 이 보잉구가 자사고다 보니까 매년 신입생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한계가 있어서 이제 TO가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네. 선수 수급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경기력만 보면 네, 선수 수급이 많이 되지 않더라도 알트론 같은 선수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자, 보잉고등학교의 응원, 이 재학생들이 이곳 제천까지 와서 북을 두드리면서 응원을 같이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제 동점골의 장면인데요. 영등포 공고의 김민성 선수입니다. 아, 들어가자마자 정말 값진 동점골을 터뜨린 김민성입니다. 지금 박스 안에서의 김민성 선수의 모습은 거의 뭐 이탈리아 최고의 스트라이커였던 필리포 인자기 네, 못지않은 이 박스 안에서는 뒤꿈치 바짝 들고 준비하라고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김민성이 아주 제대로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재웅 감독이 교체 투입한 선수가 골을 터뜨리면서 분위기가 일순간 영등포 공고가 지금 쳐져 있던 것이 살아났거든요.
이 김민성 선수의 동점골 그 순간에 가장 짜릿했던 사람은 바로 김재호 감독이죠. 그렇죠. 본인의 교체로 투입을 했는데 그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골을 터뜨리면 짜릿할 수밖에 없죠. 자, 경기는 재개됐습니다. 고인고등학교의 공격, 왼쪽에 교체 투입된 이민혁입니다. 왼쪽 이민혁의 크로스. 자, 날카로워요. 예, 속도감이 있고요. 볼을 네. 만질 줄 아는 재주가 있는 이민혁이 교체로 들어가서 고인고등학교 공격의 한 축을 성실하게 수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덕호 감독도 이 이민혁 선수를 왜 후반전에 쓰는지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럼요. 주장 선수인데 선발 라인업에 이름이 올리지 않았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의아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런 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작전이었던 거죠. 코너킥 준비하고 있는 서울 고인고등학교입니다. 이창우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후반전 21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후반전도 중반 지나갑니다. 고인고등학교 이창우의 코너킥. 코너킥 헤딩 돌면서 슛! 골키퍼 처리했습니다. 자, 가슴 컨트롤 이후에 아주 깔끔한 슈팅이었었는데요. 이민혁의 슈팅이었었죠. 이민혁 선수도 8강전에서 골, 준결승전에서 골을 터뜨린 바 있는 선수입니다. 자, 확실히 결승전은 결승전입니다. 네, 네, 이제는 두 팀이 아, 공격 라인 쪽에서 선수들이 많아요. 네. 그만큼 이제 승부를 보고 있는 거죠. 오늘 경기 80분 안에 승부가 가려지지 않으면 이제 연장전으로 돌입을 할 텐데 경기에 뛰는 선수들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요. 날이 오늘 보통 더운 게 아닙니다. 선수들 80분 안에 경기를 끝내기 위한 노력을 지금 공격 쪽에서 네. 집중을 해주면서 치러주고 있습니다. 돌면서 슈팅 잘 때려봤지만 벗어났던 이민혁 선수였습니다. 자, 길게 갑니다. 골키퍼 권능 처리합니다. 골키퍼는 언제든지 이 시야가 넓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수비, 특히 이제 수비 뒷공간으로 들어오는 네. 그 아무도 차지할 수 없는 그 공간으로 골이 들어오게 된다면 골키퍼가 앞으로 나오면서 골 처리하는 게 아무래도 수월하거든요. 그렇죠. 권능 골키퍼의 킥인데 벗어났습니다. 권능은 이제 왼쪽에 교체 뛸 때 이민혁을 좀 봤었던 것 같은데 아웃됩니다. 준결승전에서 이 부평고등학교와의 승부차기에서 상대 키커 두 명 거를 다 막아내면서 팀을 결승으로 끌어올린 권능 골키퍼입니다. 네, 고인고등학교는요 지금 후반전 들어서 이 9번의 백가은 선수가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전반전에 정말 맹활약을 펼치면서 선제골을 터뜨린 바 있는 선수인데 후반전에는 조금 조용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상대 수비수들은 더 견제를 하겠고 전반전에 활약했었던 것이 백가오는 사실 체력적으로도 스프린트를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부담될 수도 있어요. 국민재 패스. 야, 올라갑니다. 국민재! 국민재! 벗어났습니다. 국민재 선수가 리터 패스 이어받고 왼발 슛 벗어납니다. 자, 국민재 선수가 돌파 이후에 김태원과 2대 월패스를 받고서요. 박스 안까지 들어가면서 정말 골을 만들어내는가 싶었었는데 아쉽게 빗나가는 상황이었고요. 정말 좋은 그 패스에 이은 슈팅이죠. 자, 풀백 선수가 이렇게 공격에 가담했을 때 언더랩이든 오버랩이든 이렇게 공격에 가담했을 때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100분 활용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김태원 선수도 패스를 넣어주는 거 보면 본인이 욕심 부리지 않고 더 좋은 기회의 선수에게 밀어준다는 것이 그만큼 판단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본인에게 밀집된 수비를 틀어놓기 위해서 김태원 선수가 그런 조커의 역할을 해주는 네. 거죠. 자, 김태원 퍼스터치 이후에 김태원 두 명이 자 그대로 경기 진행이 됩니다. 자, 왼쪽에 볼 살아있고요. 영등포 공고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치고 들어옵니다. 가운데로 올라옵니다. 헤딩 걷어내는 고인고등학교. 볼 소유하면서 이창우 다시 뒤로 내줬습니다. 뒤에는 이상현 기다리고 있는 보인고등학교 이상현. 영등포 공고에 이해찬 수비수가 있다면 보인고등학교는 이제 이상현 선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상현. 자, 이상현도의 발밑이 수비수들이 최근에 보면 발밑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상현과 김준이 수비적으로도 좋고 빌드업도 좋고요. 자, 신홍철이 왼쪽으로. 자, 이민혁이에요. 옵사이드. 이민혁 선수가 공 받을 때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습니다. 네. 고인고등학교가 또 다른 선수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자, 자 지금은 김민섭을 빼주네요. 자, 글쎄요. 기간이 올라가긴 했지만
좀 아쉬웠었던 보행고등학교. 선수 교체 최신우 선수가 투입이 되고 김민석을 뺐습니다. 이제 뭐 체력적으로 좀 힘든 선수도 좀 바꿔주고 최신우 선수는 1학년 학생입니다. 네. 1학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결승전에 출전을 시킨다는 것은 신덕구 감독이 이 선수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도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말씀해 주신 것대로 결승전에 이 카드로 쓸 수 있는 1학년 최신우가 투입이 된 서울 보행고등학교입니다. 네, 결승전은 아무래도 지략 대결도 필요하지만 경기 자체를 보수적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1학년 선수의 투입은 굉장히 모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후반전 2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군배 결승전 보행고등학교와 영등포공고의 경기입니다. 1대1. 이창우. 자, 이창우가 돌파. 가운데 쪽에 백가운에게. 자, 백가운 선수가 잡지를 못했습니다. 자, 뒤에 돌아가려고 했었던 백가운. 경기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백가운 선수가 약간 몸싸움에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자, 이제 뭐 정규 시간은 한 13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굉장히 지쳐갈 그런 시간대인데 이제는 정말 집중력 싸움이죠. 네. 안 힘든 선수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누가 더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느냐가 경기의 향방을 가릴 수 있죠. 지금은 이제 뒤에서 볼을 뺏는 과정에서 황승호 선수가 파울을 범했습니다. 영공의 공격 오른쪽 크게 벌려졌습니다. 이정빈입니다. 이정빈 돌파 시도. 터치라인 아웃되면서 영등포 공고의 스루이. 자, 전반전에는 왼쪽, 후반전에는 오른쪽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김현민 선수인데요. 네. 이정빈. 자, 이정빈 오른쪽에서 이정빈의 크로스. 자, 공을 사이에 두고 또 팀에 오. 자, 지금은 조금 밟힌 모습인데요. 네. 자,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쓰러진 선수를 위해서 살짝 이제 허벅지 안쪽이 좀 밟혔군요. 다쳐선 안 되는데요. 서동준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선수가 함께 이제 볼을 뺏는 과정에서 넘어졌었던 서동준 선수가 좀 이제 밟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서동준 일어났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대통령 금배를 자신의 학교로 가져갈지. 이제 남은 시간은 정규 시간은 한 12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도 이제 오랜만에 이 고교 축구 중계를 이제 승중계 이제 보내드리면서 아 정말 우리 그 이 연령대 선수들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정말 좋은 경기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제가 예전에 이 학생 때 경기에 따랐던 자 올라가죠. 자, 이창우가 잘 줬습니다. 볼 세워뒀습니다. 1대1 상황입니다. 커버플레이 들어가고 있는 영공. 다시 안쪽에 백가운입니다. 백가운 옵사이드. 네. 자, 백가운 선수가 옵사이드에 걸렸습니다. 네, 선수들이 경기 치르는 거 보면 정말 저희 운동할 때랑 생각하면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네. 볼을 다루는 기술 그리고 전술적으로 경기에 임하는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이강인, 손흥민 이런 선수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골키퍼 유임찬 길게 처리가 됐습니다. 헤딩. 김민재 헤딩으로 응수하고 있는 서동준. 다시 발을 먼저 뻗은 영등포 공고 김태환 선수도 수비 가담 그리고 홀딩 쪽을 김태환 선수가 정말 많이 두드리를 합니다. 보행고등학교의 공격 역습. 자, 백가운 쪽으로 줬습니다. 이민혁이 있는데요. 자, 뒤에서 교체 투입된 최신우입니다. 골 뺏겼습니다. 돌고 나오고 있는 영등포 공고의 공격. 손승민. 자, 손승민의 패스 상대 등지면서 자 자기 공을 만들어냅니다. 돌아서면서 자 이거는 지금은 고의적인 반지. 지금은 이제 고의적으로 김준희 선수가 잡았어요. 네. 자, 김준희 선수가 옐로 카드를 받습니다. 네, 김준희 선수가 이제 본인이 벗겨지다 보니까 네. 어떻게든 끊어야 되겠고 잡아당기면서 파울을 만들어냈는데 이거는 카드 한 장 받을 각오하고 그렇죠.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뭐 옐로카드와 팀의 위기를 맞바꾼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아, 그럼 이 이정빈 선수가 돌아서는 힘이 대단하군요. 네, 아주 낮은 자세를 네. 유지하면서 아주 매끄럽게 돌아서는 이정빈이었고요. 네, 중심이 좀 낮아야 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브레이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공의 손승민. 들어갑니다! 어, 그대로! 슛! 어, 골대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 살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슛! 자, 깃발이 올라갔네요. 옵사이드가 됐습니다. 네. 아, 그 전에 영등포 공고의 헤딩 슛이 골키퍼 권능에게 막혔고 그 이후에 옵사이드. 저 한번 세차게 몰아붙였었던 영등포 공고였고요. 자, 이 과정까지는 뭐 문제 없었고. 나. 그 전에 그러면은 이제 업사이드가 선언이 됐었던 장면이군요. 네, 처음에 네. 볼을 받았던 그 그렇습니다. 장면에서 업사이드 그렇습니다. 상황이 벌어졌던 네. 것으로 보이네요. 긴 패스가 연결이 됐을 때 영등포 공고의 그 첫 번째 아, 그 키 한 순간 업사이드 키는 이미 올라가 있었습니다. 자, 감독들도 정말 온몸이 다 땀으로 젖었고 누구보다도 간절한 것이 선수들과 감독들이죠. 끌고 나오고 있는 이해찬. 자, 이해찬의 킥 벗어나긴 했지만 이해찬 선수 눈에 띄는 수비수네요. 네. 네. 본인 근처에 뿌리 오면 다 뭐 쓸어버린다고 하죠. 청소기가 네, 돼요. 청소기처럼 쓸어버리고 볼 소유권 가져가면서 동료에게 네. 연결하는 그런 패스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네. 과거에는 뭐 빗자루라는 표현을 했지만 요즘은 진공 청소기라는 표현도 하게 되는데요.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다 치워내고요. 네. 네, 영등포 공고 이해찬과 선예준이 센터백 듀오의 합이 워낙에 오늘 또 좋습니다.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 보임고등학교 잘 벌려졌습니다. 자, 돌아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선수에게 밀어줍니다. 이동훈입니다. 이동훈의 크로스 코너킥 만들어냅니다. 이동훈 선수는 지치지도 않습니다. 정말 에너지인 것처럼 정말 많이 뜹니다. 엄청나게 많은 활동량을 가져갔었는데 그러니까 수비에서도 보이고 공격에서도 보이는 선수예요. 동해번 쪽, 서해번 쪽 오늘 제천 종합운동장의 홍길동입니다. 네. 남은 시간 6분여. 자, 정규 시간 안에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 이제 연장전이 결승전이 있어요. 더운 날씨 속의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을 위해서는 좀 연장 없이 뭐 마무리되는 것도 어떨까 저희들의 생각이지만 승부를 치르는 양팀 감독과 선수들은 그런 생각 안 하겠죠. 80분 안에 승부를 내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네. 코너킥. 손승민 치고 나옵니다. 안전지역으로 빼주고 있는 보행고등학교 황승호. 옵사이드네요. 옵사이드 위치에 있다가 이제 나와서 볼에 관여가 되었기 때문에 키가 올라갔습니다. 자기 자리로 내려오는 서동준. 자, 이제 뭐 정규 시간 정말 5분 조금 더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여기서는 실수 한 방이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해찬. 자, 이해찬. 저 밀어줬습니다. 가운데 제라. 마지막 순간에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해찬의 플레이는 지금 제천 종합운동장에 김민재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빠른 스피드로 과감하게 돌진을 하면서요. 네, 보인고등학교의 수비수를 흐트러 넣고 패스까지 연결해줬었던 이해찬인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자, 마지막 순간에 신승민을 이제 받은 것 같은데, 손승민을 받은 것 같은데 정확한 패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많이 지쳐 있거든요. 낙하지점을 잡고 점프를 하려고 해도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점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너킥 준비하고 있는 영등포 공고 손승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너킥 날카롭게 갑니다. 헤딩! 골대 맞았어요. 정말 골대 부르네. 영등포 공고
역전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제대로 떠가지고서 이해찬 선수 머리에 맞았거든요. 자, 오늘 이해찬 선수가 네.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해찬의 헤더가 골대를 때리고 나갑니다. 낙하 지점 제대로 잡았고요. 아주 네. 높은 타점까지 점프로 뛰어올라서 정말 멋진 헤더를 연결했었는데 자, 이게 골대를 때리네요. 아, 이해찬 선수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눈에 띄는 선수네요. 자, 김민재 선수가 이 경기를 본다면 네. 나랑 좀 비슷한 선수가 있는데라고 생각할 만한 네. 아주 그런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 4분요. 고인고등학교의 공격. 자, 상대 특집에서 그러나 한 발 앞서서 볼 따내고 있는 고인고등학교입니다. 왼쪽에 최신우 석점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정규 선수 볼을 빼앗긴 이후에 아주 적극적으로 또 상대에게 압박을 가면서 볼을 빼앗으려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경기 이제 종료가 지금 임박하고 있는 후반전 종료가 임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주 대단한 높은 정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어느 팀이 우승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경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 양팀 오늘 네.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 있는 축구를 이 결승전 무대에서 과감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뒤로 빼주면서 고인고등학교 빌드업 이상현 밀어줍니다. 그러나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땅볼 패스로 영등포 공고의 공격 김민성 돌아서면서 왼쪽 쫓습니다. 다시 김민성이 왼쪽으로 패스의 길을 만들어줍니다. 짧은 패스 가운데 쪽으로 끌어내고 있는 고인고등학교 신웅철. 자, 이거 넘었어요. 옵사이드네요. 기가 올라갔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백가훈 선수는 이제 수비 뒤에 있다가 다시 나와서 플레이를 하는 그런 것이 지금 두 번 좀 걸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뭐 옵사이드 판정이 나긴 했습니다만 이 수비 상황에서 헤더 낙하점을 놓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요. 이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 네. 지났죠. 이미 힘든 시간입니다. 영등포 공고의 공격 오른쪽으로. 자, 백가훈이 쫓아가지만 살려내기가 골키퍼 처리가 됐습니다. 자, 국민재 돌아서면서 밀어줬습니다. 영등포 공고의 공격 뒤패 다시 가운데 쪽으로 밀어주고 있는 이정빈. 자, 방향을 잡고 치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다시 김태원 슛! 김태원의 역전골이 나왔습니다. 김태원의 역전골. 영등포 공고가 2-1 역전에 성공합니다. 자, 기가 막힌 골이 터졌습니다. 자, 빨 전치가 너무나도 좋았었고요. 자, 골문 반대를 바라보는 김태원의 시트에 자, 보이고의 골망을 가르네요. 김태원 선수의 후반전 38분이 지날 무렵에 역전골 영등포 공고가 보인고등학교에게 2-1. 자, 아직까지 경기 끝난 것은 아니지만은 영등포 공고는 영등포 공고의 첫 대통령 군대를 품에 안을 수 있는 가까이 왔습니다. 자, 영등포 공고가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스트라이커 김태원이 오늘 네. 사실 조용했었거든요. 그렇죠. 경기 막판에 본인이 김태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멋진 골을 터뜨립니다. 자, 여기서 치고 들어가면서 이제 김태원 선수가 볼을 잡아주는 그런 과정에서 도움을 김민성이 줬고 그리고 김태원이 가볍게 터치 이후에 오르막 슈팅. 자, 오늘 뭐 김민성 선수 교체 네. 들어가서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김태원 선수 아주 여유가 있었죠. 문전 앞이었기 때문에 네. 흥분할 수 있는데 힘줘서 때리지 않고 힘을 빼면서 빈 곳을 향해서 정확하게 때리는 그런 슈팅을 시도했었고요. 자, 김태원 정말 기가 막힙니다. 김태원 선수가 준결승전까지 모든 토너먼트 16강전에서 두 골, 8강전에서 한 골, 준결승전 두 골, 오늘 결승전 또 한 골. 야, 정말 골게터는 이럴 때 골게터라는 그 칭호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스트라이커죠. 이게 스트라이커죠. 조용하다가나 네. 김태원. 네, 조용하다가도 어슬렁거리다가도 기회가 왔을 때 골을 잡아내는 게 정말 진정한 스트라이커죠. 자, 이제 추가 시간이 한 3-4분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4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군요. 4분의 추가 시간입니다. 김태원의 골입니다. 자, 감독에게 가서 안기고 김태원. 자, 보인고등학교 4분의 추가 시간. 4분이면 뭐 공격할 수 있죠. 그럼요. 보인고등학교에게는 짧다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고요.
영등포 공고 입장에서는 이 4분의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질 텐데요. 네. 자, 지금 영등포 공고는 뭐 김재웅 감독을 비롯해서 뒤에 코치들도 목이 다 쉬겠어요. 자, 이제 보행고등학교 길게 때려줍니다. 헤딩 백가원. 자, 다시 뒤에요. 찬스로 수비 걷어냈습니다. 추가 시간에 접어든 결승전 보행고등학교 역전골을 허용했습니다. 위험 지역으로 보냅니다. 걷어내고 있는 영등포 공고. 야, 돌아섰습니다. 보행고등학교 치고 갑니다. 아, 여기서 막혔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이동훈이 있었는데요. 영등포 공고에 자, 이거 잡아챘어요. 지금은 고의적인 이제 반칙 카드를 받았습니다. 네. 김현빈도 이 스피드가 있는 선수거든요. 네. 지금은 황승호 선수가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U17 대표팀 아무나 가는 거 아니죠. 그럼요. 네. 김현빈 선수가 본인의 폭발적인 그런 스피드를 네. 한번 자랑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추가 시간 4분이 주어졌는데 1분 20여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곳 제천종합운동장 정말 무더운 날씨 속에 선수들의 승부에 대한 열정은 더 뜨겁습니다. 지금 김재원 감독 2-1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끊임없이 지금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골키퍼 유인찬 선수도 이제 일어났고 남은 시간에 보행고등학교는 이제 총 봉쇄를 하려고 하겠고 영등포 공고는 아무래도 좀 지키려고 하는 뭐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금 이제 추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보인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걸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볼을 잡아서 네. 일단 최전방으로 볼을 투입을 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되겠고요. 경기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승민. 자, 손승민의 패스. 다시 김태원 밀어주고 볼 소유 보인고등학교 최신우입니다. 자, 최신우가 앞쪽에 잘 밀어줬습니다. 보인고등학교 다시 돌려받고 있는 최신우. 자, 오른쪽으로 크게 벌려줬습니다. 헤딩. 그대로 두고 슛! 벗어났습니다. 골문이 비어있었거든요. 네. 이동훈 선수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캐치를 했고 그대로 골문으로 때려봤는데 좀 많이 빗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자, 이제는 한 1분여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추가 시간. 보행고등학교 참 좋은 경기를 했었는데 영등포 공고에 김태훈 선수에게 역전골을 허용을 했습니다. 자, 키를 넘었고 김태훈 역전골을 성공시킨 김태원입니다. 김태원은 뭐 무리하지 않죠? 시간도 좀 끌고요. 김태원 치고 들어갑니다. 터치아웃 공격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김태원. 네. 앞서는 팀이 추가 시간에 이렇게 공격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유리한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김태원의 골을 보겠습니다. 터치 이후에 오른발 슛 골. 자, 볼 뭐 잡아놓고 슈팅 때리기 아주 알맞게 살짝 밀어넣는 경우에 인스텝으로 가볍게 맞췄었던 김태원이었죠. 자, 이제 시간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코트라인 아웃되면서 영등포 공고의 공격권 스로인. 자, 보인고등학교 선수들 끝까지 지금까지 뭐 잘해왔고 또 아직까지 뭐 종료 휘슬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스포츠에서는 경기가 그럼요. 끝날 때까지 끝나는 네. 게 아닙니다. 뭐 축구는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아, 김재웅 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이상의 격정적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크로스 반대편 살아갑니다. 이제는 보인고등학교 마지막 기회가 되겠는데요. 네, 정말 보인고등학교의 마지막 공격 네.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골키퍼 권능이 길게 처리가 됐습니다. 국민재 쫓아갔습니다. 자,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네. 추가 시간 4분은 이미 지났습니다.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입니다. 자, 백가운 선수도 이제는 지쳐서 네. 마지막까지 전력으로 스프린트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종료 휘슬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골키퍼 유인찬이 처리하면 아마 지금 영등포 공고 선수들은 우승 세리머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헤딩 걷어내고 있는 이해찬. 경기 끝났습니다. 영등포 공고가 서울 보행고등학교를 누르고 51년 만에 대통령 무대 결승 진출에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보행고등학교가 예상을 깨고 선제골에 성공을 하면서 이끌어가는 경기를 가졌지만
영등포공군은 후반부 들어서 김재현 감독이 용병술을 제대로 보여주면서요. 네. 2대1 대역전극을 만들며 영등포공군 축구 역사에서도 최초로 대통령급의 우승컵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영등포공고가 대통령급의 첫 우승을 차지를 했고 그리고 보인고등학교는 통산 네 번째 우승 도전을 했지만 아쉽게 준우승에 머무르게 됐는데 보인고등학교 선수들도 너무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선수비 후 역습에 축구를 한다는 것은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경기를 치는 것인데 네. 경기 막판까지 정말 이번 대회 들어서 막강 화력을 자랑하는 영등포공고를 상대로 아주 좋은 경기를 펼쳐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승전에서 아주 멋진 경기를 치렀다는 거에 대해서는 보인고 선수들 그리고 심덕구 감독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네, 보인고등학교의 백가훈 선수도 잘했고 끝까지 또 응원해준 보인고등학교 관계자들도 잘했고요. 끝으로 영등포공고는 대통령군배 올해 그러면 우승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대통령군배는 첫 우승이죠. 그렇습니다. 대통령군배에서 첫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네. 이번 시즌 영등포공고는 4관왕을 달성을 했습니다. 정말 네. 대단한 업적을 이뤄낸 김재영 감독이고요. 전반전 1대0으로 이끌려 갔음에도 불구하고 평정심 잃지 않으면서 네. 후반전 들어서 교체를 통한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해냈고 이 우승컵을 들게 된 김재영 감독 축하합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고등학교 팀들이 경기를 펼친 제56회 대통령군배 고교축구대회 영등포 공고가 사상 처음 대통령군배를 품에 안았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이황재 해설위원 캐스터 조민호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제천종합운동장입니다.